어제 국민의당 차원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준서 전 최고가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기 전에 당시 박전 대표에게 조언을 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전 대표는 그때 이준서 전 최고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박지원 전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을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0615번 전화기는 탄핵정국에서 문자폭탄 사태로 잠시 개통했지만 또다시 문자폭탄 문제가 생겨서 이후 비서관이 보관해 왔다. 그러면서요. 저는 당일 제주에서 유세를 했고 비서관은 경남 출장을 가 있었다. 위치 추적해보면 해명될 것이다. 제 비서관은 늦게 열어봤지만 당시 많이 나돌던 얘기로 알고 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서관은요. 중요한 내용이면 이전 최고가 직접 박전 대표에게 전화했을 것이라 생각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죠.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대표한테 보낸 거는 맞습니다. 11장의 사진과 내용을 음성 파일을 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요. 입수를, 캡처 사진을 입수한 다음에 5월 1일 오후에 보냈습니다. 5월 1일 오후니까 선거 전이고 발표가 된게 5월 5일입니다. 5월 5일날 이곳이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5월 1일날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에 이제 문자 폭탄이 심해졌기 때문에 아예 보지를 않고 이 전화기는 비서관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비서관이 이 보관한 전화 내용을 갖다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문자 폭탄이 쏟아질 때라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체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검찰도 보고 있어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이쪽에 좀 말에는 좀 신빙성이 있고 박지원 전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이 좀더 무게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박지원 전 대표 같은 정치 구단은 이 사안을 보고를 받았으면은 알아보고 정말 이것이 쓸만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가렸을 정도의 지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정치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보고받고 이런 문희용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파슨스 동료가 이런 제보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것이 저 그 박지원 대표한테 전달이 됐으면 졸가리를 쳐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정말 쓸만한 정보만 하고 또 이거 아니었을 가능성이거나 제 거짓이라고 했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언은 구한 정황 이었는데 박지원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이 알려주는 거는 이 사안 자체가 다루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이 엄청나게 허술했다 하는 건 보여주는 증거는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 상황인 게 맞습니다.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가장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는 뭐몇 가지의 여러 가지 의심 상황이 있습니다만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은 어제 공개됐던 이은미 씨와 이준서 최고와의 그 카톡 대화에서 이걸 사실대로 밝히면 국민의당이 망한다고 하셔서라는 저 대목이 저로서도 가장 좀 깔끔하지 못한 대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것은 조직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누군가가 알아서 사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건 이제 은폐 의혹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제보 사실 조작을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했는지 누구 지시했는지 이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전 대표까지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조작인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당 차원에서 은폐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는지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당이 뭐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인정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정말 겸손하게 그 만천하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상황에서 무슨 은폐하고 가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두번 죽는 일이 될 겁니다. 예, 검찰의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